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소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소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도축장 가서 사야 되거든요. 이거는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좀 부탁을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. 이거를 처음에 받아올 때는 꽁꽁 언 상태에서 진공팩으로 해서 받았거든요. 근데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저녁을 놔뒀더니 녹으면서 핏물이 좀 쫙 빠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붉은색이었는데 지금은 색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. 이거를 요리하실 때는 핏물을 좀 빼줘야 되거든요. 우유나 또 물이나, 저는 오늘 소주 물을 반반 섞어서 핏물을 뺄 거고요. 눈에도 좋고 또 철분이 또 많아서 빈혈에도 좋고 몸에 좋은데요.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자주 해 드시면 좋습니다. 설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살짝 데쳐서 서시는 게 또 이게 힘이 있어서 낫습니다. 이게 칼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데쳐서 한번 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칼이 잘 들면은 이렇게 잘 썰립니다.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시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. 우유 있으면 우유 부어주시고요. 저는 여기에 소주거든요. 자, 소주 한 잔과 물 한 컵을 넣고요. 이렇게 한 30분만 담가서 핏물을 좀 빼줄게요. 이거는 제가 살짝 데쳐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간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. 소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찬물에서부터 넣어주면 핏물도 같이 빠지거든요. 일단 소주를 좀 넣어줄게요. 50ml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 맞아보겠습니다. 된장을요.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된장을 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생강 잘라서 몇 쪽만 넣어줄게요.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. 이렇게 해서 삶아주는데요. 너무 완전 익히지 말고 겉만 좀 익는 정도. 그렇게 하면 여기 좀 모양이 잡혀서 설기 좋거든요. 겉만 살짝 익을 정도로만 해주고 불을 끕니다. 살짝 데쳐서 왔고요. 자, 이건 한 30분 돼서 이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.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요. 설기 힘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데쳐서 썰으시면 모양이 좀 잘 잡히고요. 좀 잘 썰립니다.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 데친 거나 안 데친 거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물거리에다가 여기 후춧가루를 좀 이렇게 섞어줍니다. 예, 소금도요. 자, 밀가루 3스푼이니까 3꼬집 넣겠습니다. 한 개에 한 꼬집. 이런 식으로. 자, 밀가루를 좀 듬뿍 발라서 놔두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살짝 데친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식용유를 프라이팬 전체로 이렇게 둘러주시고요.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갔으면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. 온도를 좀 약하게 해서 굽는 게 좋습니다. 살짝 데쳤던 것부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간 속까지 완전히 다 익히려면 좀 천천히 굽는 게 좋습니다. 이건 데친 거 아니고요. 생 겁니다. 보시면 여기 빨갛게 핏물이 나와 있죠. 이거 덜 익은 거거든요. 그래서 또 뒤집어 주시고요. 이거는 다 익은 것 같아요. 여기에 덜 익어 놓으면 핏물이 나옵니다. 완전 익으면 핏물 안 나거든요. 자, 이렇게 찔러 봅니다. 그러면 빨간 물이 나오면 덜 익은 거고요.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이건 괜찮은 거는 이제 꺼내겠습니다. 제일 약하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. 간전은요, 이렇게 다 익어 보이지만, 이렇게 찔러봐야 돼요. 이렇게 찌르면서, 이렇게 눌러봐야 됩니다. 누르면 핏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덜 익은 거예요. 이렇게 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면서 구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익혀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구워놓으면 핏물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완전히 찔러가면서 꾹 눌러보시고, 핏물이 안 나올 때까지 구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찔러보고 눌러보면요, 맑은 물이 나오면 다 익은 거거든요. 이게 한참 익혀야 돼요.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제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겁니다. 몸에 좋은 새 간전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